아, 지금 유경식 선수의 빈자리는 아프리카 프릭스로서는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네, 이거 3x3 같은 경우에는 선수 로스터 4명을 제출하게 되면요. 부상이 나더라도 교체 선수 없이 나머지 3명의 선수로 치러야 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유경식 선수가 외곽에서 볼을 원활하게 돌려주고 본인이 직접 득점까지 하는 아주 미난가든데, 아, 오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그러면은 4강전 상당히 어렵게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노승준, 이강호, 홍성민, 그리고 포위는 이현승, 주기난,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습니다. 자, 유경식 선수가 아프리카 프릭스 어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함께 할 수가 없게 됐고요. 자, 하지만 이강호 선수의 외곽,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였던 이 홍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번째 이번 대회에 이제 참가하는 건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 리그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또 높은 신장에 또 훅슛까지 또 보유하고 있는 아주 장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노승준 선수의 수비력은 너무나 좋잖아요. 수비, 리바운드, 스크린 롤 플레이 아주 장점이 있는데요. 네. 노승준 선수가 또 외곽슛까지 조금 더 장착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 3x3 무대에서는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포위는 역시나 이승준 선수가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어제 펼쳐졌던 경기에서 김소니아 선수의 응원을 받고 굉장히 멋진 활약을 또 보여준. 그렇습니다. 아직 그 경기 후에 네. 잠깐 이승준 선수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소냐 선수가 너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게 작전 시간 후에 네. 힘이 솟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또 김소니아 선수의 댓글이 올라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에 올라왔고, 포인의 선수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주기란 선수가 이제 겉옷을 벗고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승, 이승준, 주기난 세 선수로서 스타팅 라인업에 나서나요? 네. 자, 지금은 일단 임원준 선수가 먼저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노승준, 홍성민, 이강호, 본인 임원준 선수가 지금 매치업 하기에는 신장의 열쇠가 있다고 보고요. 준비라는 입장에서 먼저 장신 라인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경기에 출발한 뒤에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이 먼저 출발을 했었는데요. 자, 호흡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좋은 리바운드 후에 조금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승준 그대로 던집니다. 자, 라인 안쪽으로 걸려서 슛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자, 이번 경기를 이기는 팀이 지금 먼저 결승전에 선착해 있는 인제군과 오늘 챔피언을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포스트업 노승준. 오! 자, 두 선수가 넘어졌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자, 샷클락 1초 던졌습니다. 자, 외곽슛 불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은 팔을 끼었다라는 그런 심판의 판정인데, 네. 아, 지금 주기난 선수가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모습, 지금 뭐 부상이 나올 뻔했죠? 그렇죠. 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포인의 공격. 이승준 선수가 외곽슛, 아하! 지금 멋진 플레이가 한번 나올 뻔했는데, 그렇죠. 턴오버로 무마가 됐고요. 자, 그리고 2점 슛 불발됐습니다. 리바운드 이승준. 아직까지 양팀첫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연승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이강호 밖으로 빼줍니다. 노승준. 노승준 오우. 아, 아, 이연승 선수가 잘 긁어냈어요. 노승준 선수가 슈팅 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네. 거리를 두고 수비했던 부분이 이연승 선수 터치아웃을 만들어 또 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터치아웃이 있었고, 이번 경기 첫 득점 이강호가 만들어냈습니다. 좁은 공간 주기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주기는 선수도 파워가 좋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이강호 선수의 레이업 득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기환이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두 팀 합쳐서 한 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주기난이 차이투를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1대1 동점이네요. 네 점수는 1대1. 자 아, 역시나 강한 포스트 노승준 선수의 장기죠. 네 자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좋은 패스예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오픈 찬스 2점 들어갑니다. 주기난 주기난 선수가 지금 팀의 3득점을 모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스위치 과정에서 임원준 선수의 반칙이 제기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주기난 와이드 오픈 깨끗하게 네. 림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포윈이 한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노승준 아 좋아요. 노승준 어, 자 오늘 유경식 선수가 없는 가운데 노승준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 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네.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승부를 좀 서두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공격 자세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승준 선수 완벽하게 페이크를 하면서 레이업 슛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른쪽에서 홍성민 그리고 이강호 흔들어주면서 이강호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이승준의 리바운드. 주기난 직접 던지는데요. 자 불받았고 이강호의 리바운드. 아프리카 프릭스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노승준 노승준 이승준의 리바운드 곧바로 던졌는데요. 자 주기난 올라갈 듯 말 듯 주기난 아 주기난 좋죠. 네. 주기난 선수가 4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난 아 지금 트래블링이죠. 네. 아 지금 망설였어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미들레인지든지 오늘 또 2점 슛을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있게 슛을 구사했으면 어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는 3대4. 홍성민 홍성민 안 들어갔고요. 아 홍성민 선수도 오늘 조금 긴장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소니아 또... 화이팅 아니지 이승준 화이팅. 네. 또 공식 커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팬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십니다. 자 핸드오프 이후에 바운패스 깊숙하게 그리고 홍성민 불발됩니다. 아, 어제는 저거를 100% 다 성공시켜줬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좀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요. 주기는 자 어렵게 끝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승준 아 지금 혼전이에요? 네 이승준 선수 지금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시도했고요. 센스 있는 패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승준 선수가 이제 패스의 길이 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양팀 지금 굉장히 혼전을 거듭되지만 득점은 좀처럼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두 팀 모두 0점 조준이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프리카 프릭스 아 지금 교체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작전 시간이 양 팀 하나씩 밖에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럼 언제 활용을 해서 재충전을 할지가 오늘 승부에 또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투입 노승준 다시 바깥쪽 이강호 안쪽 들어가면서 짧게 자 수비 성공했고요. 이현승 이현승 스탑 점퍼 들어갑니다. 자 이현승이 이제 슈팅 감각을 찾으면 포윈도 무서워집니다. 자 홍성민 자 홍성민의 득점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승준 템포가 상당히 빨라졌죠. 네. 자 타임 쉬어가는 노승준 아 김원주 선수 굉장히 센스있게 끊어줬습니다. 자 예측을 아주 잘했어요 임원준 선수. 임원준 2점 시도 빠르게 달려갔지만 이강호가 잡아냅니다. 외곽 홍성민 스피드 무브 어려운 자세. 아 아프리카 프릭스 득점이 어렵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체도 어려운 상황이고
유경식 선수가 지금 합류를 못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큰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성민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현승 선수가 홍성민 선수가 밀착 방어를 하는 것을 보고요. 네. 의도적으로 지금 슈팅 시도를 하면서 자유투를 만들어냈죠. 외곽에서의 반칙이었기 때문에 자유투는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현승 선수 이렇게 차곡차곡 미들, 자유투, 슈팅 감각을 찾아가겠는데 앞으로 2점 슛을 아마 자신있게 시도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점수는 넉점 차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3명인데 체력이 뒷받침될런지. 그 부분이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공격을 진행할 때마다 템포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핸드오프 이현승. 이현승 들어갑니다. 연속 5득점이에요. 네. 자, 정한신 해설위원이 이제 이현승 선수가 슈팅에 대한 감각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곧바로 외곽이 나왔습니다. 슈타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네. 슈팅 감각을 찾게 되면은 시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이현승 선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원준 반칙이죠. 자, 이강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임원준 선수가 잽스텝을 사용한 페이크에 의한 동작에 네. 이강우 선수가 지금은 당했습니다. 이승준. 오. 자, 지금은 스핀 모브 동작에서 노승준과의 접촉으로 인한 반칙이죠. 아프리카 프릭스는 이번 반칙으로 팀 파울이 5개째가 되네요. 자, 파울 관리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 아, 지금 또 반칙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반칙서부터는 자유투를 허용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을 또 포위는 공략을 하겠죠. 자, 팀 파울이 5개가 되자마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곧바로 6개가 됐습니다. 골밑 돌면서 추격한. 자, 지금 흐름 자체가 포위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넘어왔어요. 자, 노승준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이승준 원앤덩크. 자, 근데 지금 이승준 선수가 왼팔로 보호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앞에 있던 노승준 선수의 앞면에 지금 가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밀치는 동작이 아니라고 지금 심판진들은 판정을 했고요. 다시 보실까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아, 지금. 자, 지금은 뭐 공격자 반칙을 줘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승준 선수의 손이 노승준 선수의 앞면에 조금 네. 그렇습니다. 아. 노승준 선수가 또 렌즈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빠졌어요.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판정이 득점이 인정이 되는 건지 심판의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노승준 선수가 방어하고 있던 위치가 네. RA존 아니기 때문에요. 공격자 반칙이 인정이 안 됩니다. 심판의 해석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승준 선수가 원앤덩크를 넣자마자 이제 관중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어섰거든요. 장래가 일시적으로 들썩했죠. 네. 또 지금 림이 이승준 선수가 덩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틀렸기 때문에 어제도 이승준 선수가 덩크를 넣고 나서 이제 림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승준 선수 지금 한국 나이로 43살인데 말이죠. 네. 아직도 전 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참 부럽습니다. 자, 포윈 짜임새가 좋네요. 결승전 가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강호 피해내면서 이강호의 외곽 들어갑니다. 자, 추격의 발판이 마련이 된 아프리카 프릭스예요. 네. 자, 짧게 헤드오프. 야, 다시 뒤쪽 이승준 스피드 무브. 이승준 불발됐습니다. 아, 리바운드 적극적이네요. 네.
이현승, 앞에는 홍성민 파고들면서 왼손으로 얹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포윈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네. 자, 쪽 파운 패스 홍성민 미들슛 성공. 자, 지금 아프리카 브릭스도 차곡차곡 지금 득점을 이뤄내다 보면 네. 아직 3분 7초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추격이 불가능한 건, 한 건 아니죠. 자, 게다가 이렇게 이강호 선수의 외곽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3x3에서는 또 2점슛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한 두 방 정도 성공시켜준다면 한 점차까지 또 추격할 수 있는 브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임원준이 다시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아, 이현승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강호의 리바운드. 자, 이번 공격 브릭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노승준 포스트업 노승준 들어갑니다. 자, 이제 투 포지션까지 추격하는 데 성공한 아프리카 프릭스죠. 임원준 그리고 이현승 샤클락에 쫓겨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자, 프릭스로서는 지금 흐름이 조금 왔어요. 네. 자, 포스트 오우. 그렇죠. 아, 임원준 선수 잘 끊어냈습니다. 자, 임원준과 그리고 노승준이 조금 엉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임원준 선수가 뭐 득점은 많진 않지만 네. 팀의 전체적인 조율을 해주고요. 또 가드이지만 리바운드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공헌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어지는 아프리카 프릭스의 공격. 자, 이현승 선수 지금 이강호 선수를 완전히 밀착 마크하면서 네. 자, 이강호 이번에 아, 들어갑니다. 그걸 뚫어내네요. 네. 이강호가. 자, 지금 아프리카 프린스 거의 다 왔거든요. 주기란 자, 레이업 실패 이승준 외곽 그리고 완벽한 오픈 이현승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준 이현승 재차 시도 이번에도 불발. 아, 지금은 이승준 선수의 의욕이 앞섰죠. 네. 잘 뛰어들어갔는데 손을 쓰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돼서 선수들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현재 아프리카 프릭스가 팀 파울 개수가 6개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두 점차까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이상까지도 벌어졌던 경기가 네. 이제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프릭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왔네요. 자, 포윈으로서는 이제 이강호의 외곽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강호의 2점 슛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이제 또 홍성민이 오늘 아직까지는 외곽 슛이 없는데 홍성민 선수도 어느 정도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은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리한 것은 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이 13점 이후에 득점 연결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빨리 그 어떤 선수가 풀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호 앞에는 이승준 안쪽으로 깊게 투입. 노승준이 몸을 던져봤지만 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노승준 선수 이승준 골밑 성공. 포스트업 하는 상황에서 자, 지금 또 포스트업을 시도하죠. 네. 자, 이제 이승준 선수가 이강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밸런스가 아. 아예 무너졌습니다. 지금 너무 볼을 끌었죠. 자, 노승준 선수는 지금 그 이전에 턴오버가 발생할 때 임원준 선수가 자기를 잡아당기지 않았냐 하고 심판한테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빨리 경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포윈의 공격 임원준 외곽 주기난 스텝 밟으면서 어렵게 던졌는데요. 자, 반칙 선언. 자,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유투 두 개를 허용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됐고 포윈은 다시 달아날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유투를 다 성공하게 되면 포윈이 일단 많이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기난이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 자, 이거 2구는 꼭 성공시켜야 할 텐데요. 2구째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홍성민 됐어요. 홍성민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모르겠네요. 네. 자 두 점차 남은 시간은 1분 5초. 자 지금은 그냥 터치아웃이고요. 아 반칙이 부러졌나요? 아 파울이네요. 이렇게 되면 또 임원준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자 아프리카 프릭스로서는 코인을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턱 밑까지 추격은 했지만 네. 고비를 지금 못 넘기고 있네요. 임원준 1구 성공. 아 지금 뭐 자유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임원준 선수 아주 침착하게 성공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자유투 이후에 이강호 선수를 지금 이현승 선수가 바짝 따라다니고 있죠. 자 임원준이 두 개 모두 성공했고요. 홍성민 아 이래나 힘을 돌아 나오네요. 네. 자 임원준 그리고 오른쪽 이현승. 이현승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노승준. 좁은 공간 어렵게 던졌는데요. 아쉽게 불발. 아, 연속적으로 지금 미스샷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네. 이현승.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임원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어줬습니다. 자 스코어 차이는 4점이고 33.7초. 자 과연 아프리카 프릭스가 역전을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강호 뱅크슛 뭐 들어갔습니다. 자 서두를 필요 없는 포윈지죠. 네. 그러면서 확실하게 수비를 해줘야 되는 아프리카 프릭스. 자 리바운드가 네. 아 블루볼이네요. 아프리카 프릭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빠른 공격을 펼친 이후에 상대를 압박하면서 턴오버를 유발시켜야 될 텐데요. 홍성민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가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보여지죠. 네. 자 그러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비록 지금 뭐 리드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지만 자, 유경식 선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선수가 또 승부를 가져가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1구 실패. 자 10.8초 시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네. 하지만 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함께 지켜보시죠.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홍성민 이강호. 자 경기 시간 4초 골밑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강호 들어갑니다. 아 시간이 조금 아쉬운 아프리카 프릭스였고요. 네. 자. 자 외곽에서 이강호가 넣기는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16-18로 아프리카 프릭스와 포윈의 경기는 포윈이 결국에는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경기 초반에 맥없이 끝나는 경기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중반 이후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이 힘을 내면서 끝까지 그래도 승부를 펼쳤던 부분에 칭찬을 해주고 싶고 포윈 선수들 끝까지 본인들의 리드를 지켜내면서 기어이 결승에 진출해서 하늘 내린 인재와 예선전의 설욕전을 또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